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알렉 벤자민이 방탄의 온라인 콘서트를 비하하는 글을 올려서 방탄 팬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알렉 벤자민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로 지난해 한국에서 개최한 콘서트에 방탄 지민을 초대하는 등 지민과 친밀한 사이로 알려져 왔는데요. 그 이후에도 알렉 벤자민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민과 콜라보를 하고 싶다는 글을 올려서 방탄 팬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알렉 벤자민이 SNS에 올린 글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방탄소년단 팬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19일 알렉 벤자민이 자기의 트위터에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과 관련해서 몇 개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는 방탄 온라인 콘서트의 이름을 빗대서 방방콘이 코로나 행사의 이름처럼 들려요 라고 농담하듯이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트위터에서 벤자민의 글을 본전 세계의 많은 방탄 팬들이 그를 거세게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요. 방탄소년단 팬들의 거센 비난을 받은 벤자민은 즉시 그 글을 삭제하였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방방콘에 대한 농담을 올렸다고 합니다. 오, 이런 미안해요, 여러분. 하지만 방방콘이라는 이름이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코로나 행사처럼 들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하하. 잠깐만요. 그러면 방방콘이 코로나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라고 계속해서 방방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벤자민의 농담 섞인 글을 본전 세계 많은 방탄소년단 팬들은 그에게 너무나 실망하였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고 있는데요. 심지어 벤자민이 지금까지 자기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방탄소년단 지민과의 친분을 이용해 온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팬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